자, 실질적으로 오늘 구경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 겁니다. 저쪽에 있는 삼각형의 하얀 탑이 그 월남 참전 기념탑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탐방로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송현동만 생각했는데 교동도 사실 붙어 있어서 같은 지구네요. 교동 1지구, 교동 2지구, 송현동 1지구가 이어지고요. 저 능선으로 해서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소나무 사이에도 보이고 저쪽 아파트 뒤에도 고분군들이 보이고요. 아, 저큰 아파트는 좀안 세웠으면 어땠을까 싶다. 박물관 건물은 지금 뭐가 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교동지구, 교동 2지구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교동 2지구에. 예, 교동 2지구니까 저쪽에 있는 저 한옥, 대형 한옥 건물, 저게 박물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어차피 박물관을 먼저 보고 고분군을 보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네요. 고분군을 보다가 박물관을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비화가야. 봉분이 남아있는 무덤이 120기, 남아있는 것이 180, 남아있지 않는 것이 180기. 예, 대부분의 무덤들이 5에서 6세기인데 비화가야 무덤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창녕이 이제 신라로 편입돼 그래서 가야로부터 신라로의 무덤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화가야의 지배집단, 지배층들의 이제 무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비화가야는 그 주요 가야 중에서 신라에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가야였던 관계로 신라의 영향이 다른 가야에 비해서 컸고 또 신라의 그 병합도 다른 가야에 비해서 일렀다 일찍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고분군인지 저쪽에 보이는 한옥들을 많이 보이는 게 향교네요. 이것도 고분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탐방로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셈이죠. 제 생각에는 저쪽에 팔각형은 고분로하고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온 김에 그래도 한번 들렀다 가려고 지금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분군 문화공원 부지. 고분군의 가장 서쪽이다. 교동 일지구에 포함되는구나, 여기도. 봉분 없는 앞트기식 돌방 무덤 16기. 아, 여기도 봉분이 없어서 그렇지. 평장 형태의 무덤이 16개가 발견됐네요. 아, 저 건너편에 저 대형 고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좀 가야 될 곳인데요. 갑자기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유적 전경. 소규모. 봉분도 없고 소규모라면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저런 본격적인 고분들에 비해서는 무덤 주인이 조금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읍내 구경을 마치고 읍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뭐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걱정이 바뀌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범위 내의 구경들을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길이 뭐 어떻게 되나 한번 조금 정찰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너머에는 또 무덤들이 거창하게 조성이 됐네요. 향교로 가려면 결국 이쪽 길로 가야 될것 같은데 향교가 막아서 저 큰데요? 향교가 교동 일지구 창녕박물관. 아 길이 이 길이 맞네. 그러면. 뭐 고분군에서는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저 팔각정까지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걷기를 겸해서 하루 코스로는 아주 적당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남현 하현식 12. 그해 여름의 눈보라. 여름의 눈보라? 하현식. 삐걱거리는 쌀이문을 흔들었다. 숨긴 지 오랜 얼굴들이 이마를 내밀었다. 낡은 굴뚝들이 회색먼지 뒤집어 쓰고 서로의 외로움을 밀고 당기고 나였다. 탯돌 위에 흩어져 있는 추억 하나로 하나를 집어들었다. 뽀얀 정막을 털어내자 추억은 더욱 반짝거렸다. 돌아오는 길목은 실록으로 묻혔다. 마을의 실록은 눈발이 되어 돌담과 골목이까지 신압으로 흘렸다. 2008년 3월 김시월 쓰다. 하현식 시인은 38년도에 서랍을 정자. 하현식 시인. 아이고, 토끼가 저기 세 마리가 토끼 맞나? 예, 토끼 치고는 좀 돼지 같은 토끼인데요. 지금 뭐 제가 지금 탐방 코스를 뭐 제대로 지금 밟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가보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발걱정. 아까 오다 보니까 특이한 게 노스페이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점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커피점도 있던데, 시간이 혹시, 출발 직전에 혹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거기 한번 들러볼까 하는데요. 왜 창녕에 노스페이스 대형 지점이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이상했어요, 하여간. 갑자기 이런 시골 읍지역에 노스페이스 그런 대형 점포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자, 여기가 팔각정. 저 뒤에 있는 희미한 그 라인이 산성인가. 산성도 올라가 보면 좋기는 한데 지금은 산성은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지금 볼 것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이 방향별로 이게 그 만옥정 정자가 있어. 이름 정자는 남아있지 않다. 네, 만옥정은 이제 정원도 좋지만은 진흥왕 척경비, 옛날에 그냥 진흥왕 창량비도 그냥 순수비라고 했었는데, 네, 척경비가 있어서 있다. 영산호국공원. 네, 이쪽이 이제 북쪽 방향인가? 네, 부고원천. 부고원천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꼭 그 이쪽 방향이 이거다. 꼭 이걸 의미한 건 아니군요. 야, 이제 가볼 텐데, 네, 고분이 참, 그럴싸합니다. 오늘 가기는 어려웠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화황산 동쪽, 구룡산 중턱에 있는
관용사인데 보물 146호, 보물 212호, 보물 295호, 519호. 아, 보물이 뭐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물이 다섯 개나 있는 절이에요. 아, 이거 가봐야 되는데 아쉽네. 예, 거기까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지금. 예, 오픈업은 지금 뭐 생각할 수 없고요. 관룡사가 지금 제일 아쉽네요, 관룡사가. 네, 화왕산, 네, 757m. 정상에는 사적수 64호 화왕산성이 둘러쳐져 있다. 산 정상에는 5만 6천평. 아무래도 나중에 이 화왕산을 한번 구경하러 오고, 관룡사를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올까? 그때, 창녕에 또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또 오기는 좀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다시 와야 될 카드로 하나 남겨놓고, 관룡사, 화왕산, 요거는 나중에 또 언젠가는 한번, 이 경남 지역을 돌아볼 때,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카드로 아쉽지만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아, 그렇습니다. 예, 창녕, 예, 창녕입니다. 자, 서둘러서 이제 향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